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 거북머리 삼촌이 갑자기 밥을 한끼 산다 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바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 소라가 게장을 좋아하긴 하는데 게를 먹고 나면 입술이 좀 퉁퉁 붓긴 하거든요. 오늘은 과연 어떨지. 맞다. 맛있어. 여기는 무한리필집인데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좀 한가하네요.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무한리필집에 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 김동원이 있으면 무한리필집으로 오는 게 맞아. 자기도 똑같다. 아, 정말 너무 매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 지금 사장님 표정 안 좋았던 것 같다. 에이, 여자 둘이 남자 둘이 있는데 뭐야. 엄마는 부부가 저런 묵지를 못한다고. 할머니가 생각보다 많이 못 먹습니다. 계란. 아니 계란 맛있겠다.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입니다. 많이 드셔. 네. 나 먹는다. 누나가 먹고 난 입술 저든지. 그게 알레르기래.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근데 뭐 아픈 거 아니면 뭐 그냥 맛있으니까 먹으면 괜찮지. 아빠는 안 한대. 아빠는 아프지만 안 해. 아린이 빨리 맘만 먹어요. 계란이랑 맘만 먹을 거야? 잡채 줄까? 아린이 뭐 먹을 거야? 응? 계란 뭐 아, 계란하고 먹을 거야? 아, 나 장갑을 안 끼려는데 끼야 되겠다. 너 지금 먹고 있으니까 맛이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오늘 검은 머리 삼촌 때문에 호강합니다. 오. 포켓한 줄까? 아니 이거 봐봐. 꽃게. 꽃게. 아니 이거 먹을 수 있어? 너무 크대. 너무 커? 저기요. 공깃밥 한 개만 주세요. 이거 맞는데? 난다 가자. 아빠 줄 거야? 아빠 준다는데? 응, 줘. 아이고, 됐다, 됐다. 고마워. 우와, 냄새 막 좋다. 우와. 새우가 살이 진짜 꽉 찼어요. 그거 새우가 아니고 꽃게야, 꽃게. 꽃게. 새우가 살이 꽉 찼단다. 아니 집안에 장담을 갖다가 지금 우스꽝으로 만들었나? 제발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좀 하지 마. 밥을 세 그릇이나 먹어놨어. 정신을 차려야지. 안 되지. 배부릅니다 이제. 아, 마지막 이 한 덩어리 남은 양념게장으로 오늘 식사를 끝내겠습니다. 공깃밥 9개. 홀짝. 공깃밥을 9개나 먹었어요.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거고요? 와, 13만원. 잘 먹었다. 근데 오늘 뭐 커피까지 산다케 샀더만 어떻게 된 게고? 커피도 사고 뭐 어머니 뭐 나답해. 그래, 가자. 일로. 아리는 태양을 무서워해, 보면. 아리가 자꾸 자기한테만 가서 좀 마음이 아프네.
그럼 자기가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내가 안 하면 자꾸 그 말을 하니까 그렇지. 엄마 너무 힘들어. 아, 엄마 덥겠다. 고마워. 갈비도 손잡고 가자. 어? 아 삼촌 이제 온대. 8월 말인데요 지금. 여전히 더위는 장난이 아니다 이거. 근데 약간 걸을 때 숨 쉴 수 있는 정도면 좀 날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지금 햇빛 때문인 거지. 아 또 덥다니까 또 지 덥다 더운 척한다. 가 잘 하다가 이 얘기하면 그걸 꽂히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닮은 거야. 엄살? 투썸이라고 왔는데요. 입고가 되게 좀 뭔가 감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네. 입고가 되게 막 목도 쓸어 있고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오래됨이 네? 좀 느낌 있어 보이네요 뭔가. 해운대라서 그런가? 그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단 거 드실지 안 단 거 드실지. 그거 먹을 거야? 이제 안 빠지니까. 3만 6천 원짜리 먹겠다 이 말이가. 나는. 뭐? 그거는 3만 6천 원인데. 나는 아이스. 이 3만 6천 원 있나? 아 저는 콜드브루 라떼. 3만 6천 원. 3만 6천 원 어딨어? 그 사이즈 이거야. 이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어머 이 단 거. 엄마 아지 엄마 엄마 아나야. 아린이? 아린이 물 주세요 아빠. 아지. 아린이 커피 못 먹지. 아지 아지. 아린이 이거 먹어볼래? 초코. 안돼 안돼 이거 매워 아린아. 아까 전에 우유 한 개 안 줬어. 우유 한 개 사올까요? 그래 상하복장군 2000장 우유 한 개 사온나 빨리. 뭐가 돼 뭐 로또가 걸린나 와자고 산다잖아. 부산 달맞이거든요. 달맞이에 저기 삼촌이 없어? 저 부산 바다 다 보인다 얘가. 오늘 좀 그게 심하네. 뭐 해무? 해무까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그 경계선이 없다. 맑지 않다고. 자기 미모도 좀 심하네. 아니 심하게 이쁘다고 그건 말도 못하나. 엄마. 응? 아까 이거 먹어 아린이. 엄마 아찌 아까 같이 먹을까? 응. 아까 하나. 엄마 이거 먹으라고? 응. 아찌 아까? 응. 같이 먹을까? 아따. 응 같이 먹을까? 아. 할머니 좀 주세요. 할머니 포크 없어서 못 먹어요. 삼촌 거잖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 누구 거야? 아직 할머니요. 지자 할머니가. 아린이 먹어. 엄마 안 먹을래 이제. 응. 아 시장 할머니 거였어? 포크가 시장 할머니 거야? 아따 아린이 먹어 엄마 안 먹어. 아따 같이 먹자. 어 같이 먹자. 엄마 아린이. 아 엄마하고 아린이. 엄마 배 찢어질 것 같아. 아 엄마 아린이. 엄마 배 너무 불러 배 아파. 아빠. 맛있어. 엄마, 초코. 응? 초코. 초코, 초코 나왔어? 응. 어때? 어 이건 먹지 마. 이거 먹어. 이거 매워. 응? 매워. 왜 안 먹어? 응. 이거 먹어 아린이 거. 아린이 거. 맛있어? 응. 옳지 그렇게 이제 안 흘렸다 그치? 온 가족 이끼만인 하나만 보고 있다 지금. 어째 당기고. 근데 엄마랑 아린이랑 이렇게 한 대 있으니까 둘이 좀 닮긴 닮았다. 엄마 나올 때마다 닮았다는 말 많았거든. 맞다. 시장 통해서도 전부 다 그런다. 아이고 아가 제가 할머니 많이 닮았냐고 그러고. 그러게 근데 시권증에 가족들이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집을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삼촌이 제 동생이 그러니까 너무 피곤했대. 우리 전부 다 자고 혼자 남아서. 근데 안 잤어. 네 엄청 잤단다 동호이가. 아니거든 내가 안 잤거든. 동호이가 어째 그래 다 자냐고 그러더라. 아니 내가 안 잤다. 잠은 자기만 잤다. 무슨 소리야 너.
엄마 뭐 아리냐고 네 명 다 자더라 이러더라. 아래 안 잤다고. 어, 뭐 자꾸 안 잤다고 동호이가 잤다는데. 아래 안 잤다고. 어이 거짓말을 치냐? 그냥 안 잤다고. 왜 아니, 왜 지금 거짓말 치는데? 그냥 잠 거지. 아니 안 잤다니까. 아니 그 한 개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소라가 그때 게장 먹고 집에 또 올 때 잤었지 차에서.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 안 잤나? 아 잤다 다 잤다 그래. 아니 자기가 자꾸 안 잤대.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고 갑자기 다 기절하더만은. 아나 알겠다. 그래가지고 나 그 이마트 안 올라간 거 아이가. 아 알았다. 바로 기절했다니까 내 형한테. 근데 자놓고도 안 갔다 아이가 이마트. 조용히 해라 임마 잠깐아. 어. 아 이게 밖이 너무 더우니까 에너지가 쫙쫙 빠지는 것 같다 진짜. 근데 자기는 차에서 충전 많이 하던데. 아니 무슨 충전을 했는데 내가 도대체. 자기 그 이마에 지금 잠자리 잠자고 표시가 할까? 아니 니도 충전 많이 하더만. 니 계속 자더만 차에서. 둘이 똑같다. 둘이 계속 똑같이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리나 잘라그라 너. 아리나 이제 외출 갔다 왔어도 가방 풀어. 가방 안에 있는 거 빼고. 가방 있니? 뭐 넣고 뭐 넣고 갔었는데 근데 아까. 응? 가방 안에 뭐 있는지 보여주세요. 아 엄마 엄마. 어. 아니 우리 갔다 오는데 애기도 아직 자고 있나 봐. 이제 쟤네 좀 깨워. 얘네들은 대체 언제까지 자는 거야? 사이좋게 셋 다 자고 있습니다. 쟤네들 잠 너무 오래 자는 거 아니야? 오지? 이제 다 일어나라고 아린이가 깨워. 깨워. 일어나. 일어나. 이런 노래 있는데. 자기가 그런 식으로 따라해가지고 뭐 이런 노래 안 하라고 뭐 알 수가 없지. 음정 박자 다 틀리는데 뭐 어떻게 하노? 김광석 노래인가? 일어나 일어나 그거다! 개그 콘서트에 일어나! 진짜 무잼이다. 끼고 있네. 일어나 둘이서 그건 떠나야 돼. 주말 나들이 브이로그였는데요 지출 영혼이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 흔치 않잖아. 진짜 영혼. 어 진짜 또 이거 너무 기분 좋다. 나갔다 한번 지출 영혼일 때. 이제 지출한다 얘가. 아 또 뭐 지출하겠지 그래. 배가 고프니까 또 저녁 때문에. 그래도 오늘 밖에서 지출 영혼으로 재밌게 달려온 것 같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